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행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조금 가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찬양하지 어렵겠지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멘 오 아름다우신 주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눈 뜨시는 그 사람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겸비해 멈출 수 없는 내도 아름다우신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땠는 그 모습
수치가 찬양이 되었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 네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을 전하리.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실제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가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실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됨을,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노래하길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순간 죄짓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이 몰아치는 기쁨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대주 영광 안에 나조차 모르게 내 고통은 사라지네
사실은 우리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오는 그 수많은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았는지요. 말로는 주님을 예배한다 하고 말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온통 인간의 소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충실했었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이 시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전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땅히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위안 삼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나에게 전심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그렇게 완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는 그대로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평생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찬양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들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히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통해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영화롭게 우리가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사가 나오지 않아서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영과 진리로 노래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예, 서로 이렇게 좀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이 하는 고백이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하는 것만큼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없죠. 되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쉬운데 막상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런 요청을 받으면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임을 알면서도 참 이것이 막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막 동의가 돼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청객들에게 혹은 팬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과연 저 연예인이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다소 좀 굳이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로서 또 특별히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정의를 잘 알고 있는 자로서 과연 우리가 내뱉는 사랑이라는 의미 그리고 TV 브라운관에서 우리가 만나는 연예인들이 팬들을 향해 던지는 사랑의 의미 과연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같은 정의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때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랑할 예정이기에 사랑하고 싶어서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오늘 포함해서 이제 7주간 제가 복음의 옷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너무나 간단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미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정의 내리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기는 어려운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 이 단어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쁘게 받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가지로 정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손바닥이 앞면, 뒷면, 손바닥, 손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을 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면, 공의의 면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가 있을 수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시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대답이 막 나와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제 7살 딸한테 하연이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연아 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질문을 하는 저도 아빠가 목사지만 이런 질문을 할 때
얘가 아마 어떤 느낌적인 거 이런 거를 아마 얘기할 것이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너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7살짜리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빠가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인간이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않고 그것을 자기 식으로 왜곡해서 자기 마음속에 필기를 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미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만약 7살짜리라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에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내 입장에서의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도 저희가 이제 머스트 라이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는 그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30장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 기도인도 하는 전우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인도를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신명기 29장 30장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 안에 이렇게 훅 들어온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화두를 잠깐만 책갈피를 꽂아놓으시고 잠깐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 잘 알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거기를 완전 하도 넘겨가지고 거기가 다를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아,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런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점만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말을 들었어. 저주의 말을 들었어. 앞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자기를 달래.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뜻대로 받지 않는 완악한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서두에 이 본문과도 상관없는 이 화제와도 상관없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머스트 워십 지체들, 사실 저희 예배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예배는 큰 무리가 모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모여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 머스트 워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해요.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완악하고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서 아, 저 얘기구나, 아, 저 결론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서두에 탁 박아두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이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 스스로가 교만하게 판단 내려버린 그 순간 우리는 방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에 대한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 생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태도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우리가 책갈피 해놨던 그 화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쓰여 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사랑을 이야기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7살짜리 어린아이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 여러분 메모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왜, 근데 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 아멘. 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셔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100번을 들어도 이 복음은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화목케 하는 제물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된 이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한 제물이자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그 예수님을 인간이 거부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자식.
이 존재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허이! 화를 내는 이런 진노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밖에 있는 존재, 유기된 존재,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처해진 그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존재와 하나님이 공존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존재를 너무 사랑해. 왜? 하나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으로 만든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하세요. 화해. 그래서 이 화해를 받아들이면 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로드맵이죠. 근데 하나님은 화해를 제시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거부해. 마음이 어떨까요? 선물을 줬어요. 그냥 시덥지 않은 선물이 아니고 내 존재와도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해. 그럼 그 주신 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도 부족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으로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난 거듭났는가? 이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심이에요.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다고 하고 일평생 예배팀에서 섬겼다고 하고 일평생 무언가 교회와 관련된 어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정말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어떨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지, 그 사랑이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지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질문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사랑의 면이 있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밑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비록 내가 이 육체라는 껍데기,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육체는 더러운 것, 영혼은 깨끗한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만큼 좋은 것입니다. 아멘.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잠자는 거 좋아하시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항상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뿐. 육신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 더러운 거예요. 이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도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화두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태도는. 근데 아,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거는 안 돼. 이건 언터처블이야. 이 영역은 건드리시면 안 돼.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막 오죠. 아까도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그 머리에다가 그거 스프레이 안 뿌릴 수 없어요? 그거 포기 못 하겠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안에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그거 싫어하신다고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아유, 그 목사님 운동 좋아하잖아요. 운동 안 할 수 있어요? 예, 운동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 안에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한 꺼리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접겠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껍데기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둔함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걸 다 떨쳐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끄슬리면 안 되고,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그것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그 존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답 잘해야 돼요. 정말 다시 기회 다시 드릴게요. 정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목사인 저도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저희 머스터십 지체 중에 상당수가 이제 어떤 강좌에 참여해서 10주간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육을 받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당신은 거듭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이 질문을 내 내면에 새겼을 때, 아, 그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걸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허영부리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무언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정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마음에 정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한번 믿음이 있고 구원 받으면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이고 학적이고 지식적인 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교만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이 나는 거듭났는가, 이걸 따르게 얘기해보면 정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신가, 정말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답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아서 우리가 My Lord,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주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주종관계예요. 명령과 복종이에요.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요구와 순종이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명령이고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예. 명령은 뭐죠?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실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실제를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지식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지식. 근데 이 지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 근데 이 어려움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못을 박았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불가능하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사랑이 불가능하실 수가 없는데 어려우실 수가 없는데 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탄이 속이는 옛 자 아까 얘기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 근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그 옛 자아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겠네요. 그죠? 사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는 그거 못할걸? 네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 아니 가끔 사랑의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너한테 그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해봐.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그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줄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백전, 백승. 100번이면 100번 다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사랑은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사랑해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봤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문제. 우리 연약해. 그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저는 되게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물론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서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맥락인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인간은요, 더 나아가서 사탄은요 미혹해요. 속여요. 그죠? 전문가야 전문가. 속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실 거예요. 무언가 마땅히 믿음으로 해내야 되는 일인데 근데 난 약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너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주님 전 연약합니다. 아유 전 못해요 저는. 아유 주님이 하시죠. 아유 저는 연약해요. 주님이 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함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약함이라는 것을 뒤에 숨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죄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세요.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죄. 죄.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예요. 왜? 주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주인은 누구예요? 난 거죠. 나.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그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또한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조금 좋은 호감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냥 선행 수준 이상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요청을 드렸어요. 뭐냐면 느낌과 감정으로 찬양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시간을 딱 지나놓고 뒤돌아보니까 예배 사역이라는 것을 12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했었던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는지가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 안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었나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느낌 같은 거예요. 느낌 같은 거.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그 속에 주님이 나를 막 이렇게 만지시고 막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뭔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막 추구하면서 예배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명확히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바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다 여기 있는데 왜 오라 그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초청합니다 라고 해서 성령님이 이미 계신 분이 다시 나갔다가 그래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작용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우린 여기 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배 행위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그것이 성립 가능한 이유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느낌을 추구하고 감정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을 주시면 이건 땡큐고 할렐루야예요. 정말 감사한 거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 입술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가사와 모든 기도들이 진리 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선포하는 것,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오늘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왜 가사가 안 나올까?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오늘 부른 그 가사의 내용들 지금 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가사를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자기 합리화와 동시에 한번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사였어도 과연 나는 오늘 정말 실제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노래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척하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 믿음의 형제자매조차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말쟁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막 신령한 언어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막 은혜로운 표정과 모습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막 충만하고 막 그 전율이 오르고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막 뜨겁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고 속삭이고 별별 것을 다 해도 우리가 오늘 저 문 밖을 딱 벗어나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하나조차, 우리가 식당에서 밥은 먹는데 거기서 만나는 종업원에게조차,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실제가 이런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늘 얘기하죠.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근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 너 행동, 너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관심을 두고 있어.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몇 명을 사랑했고 장매 몇 명을 사랑했고 이것을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하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허공에다가 던지는, 내 가슴에 눈물 흘리면서 던지는 그 고백이 실제가 아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래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모든 이 내용을 총 정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기에 마치 우리의 심령을 잘 알듯이 이렇게 콕 던지는 이렇게 확 이렇게 후벼파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봤자예요. 우리는 정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앞뒤 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으로 연결되는 여기에 화두가 뭐냐면 은사의 은사.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은사를 받은 이들끼리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으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왔냐고 서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 파다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누가 되게 좋아해? 사탄이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금 나에게 상실되어 버린 게 무엇인가? 지금 내게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그 모든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 그렇죠? 예언이 뭐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게 예언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한자식 표현으로, 만약에 우리가 쓰는 언어를 생각해보면 예언은 맡길 예, 말씀, 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자 앞날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미래를 예언한다 할 때 그 예언처럼.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모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이제 제 경험이나 어떤 말 주변으로 이제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만약에 혹 우리가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도 그 누구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짱 다 헛거예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정죄와 판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화시키려는 의도도 없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어떨 때냐면 설교를 되게 잘하는데 삶이 좀 별로야. 저도 삶이 별로예요. 누가 더 낫고 좋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너무 탁월해. 근데 얘기 몇 마디 나눴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누가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한테 내가 딱 하나의 능력을 주겠다. 너 뭘 구할래? 그러면 누가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는 게 다행인 거죠. 그냥 이제 얘기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랬어요. 설교를 주십시오. 탁월한 설교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방금 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갖고 있으면 뭐해? 만약에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 제가 너 가나야 나 너한테 이거 딱 하나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겠다, 널 뭐 가질래? 그러면 저 정말 미리 대답을 준비해놓고 살아요. 주님, 제가 사랑을 주십시오. 저 이거 진짜 간절해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거.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도 못하고 실제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인데다가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은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막 인간의 의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탈진을 해버려. 어느 순간 확 지쳐버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힘이 든 거야. 가서 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주장하시는 대로 막 사역을 했으면 몸에 막 힘이 나고 와 오늘도 주님이 하셨다 막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널브러지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인간적인 힘으로 했어도 그 대상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사랑을 주셔서 제 인간의 힘으로 이것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제 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난 너랑 같이 있잖아. 너 죽었잖아.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너 그렇게 떠들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너 입술로만 떠들었구나. 오늘 너가 한 것 같지만 너가 하지 않았어. 내가 했어. 그냥 너의 그 껍데기, 그 육신이 피곤했을 뿐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절하게도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방금 전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저처럼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무언가 해서 지쳐서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연약한 자에게 그래, 너 연약한 거 아니까 내 안에 너가 있지? 너 이제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역사하는 걸 너가 보게 될 거야.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지켜 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원한 품지 않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해. 모든 것을 덮어줘. 모든 것을 믿어줘. 모든 것을 바래. 불가능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바래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함께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딜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면이에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아까 사랑에 대한 정의, 성령의 열매, 표현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복음의 옷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하기 싫은 거잖아요, 지금. 속지 말라고요. 믿음의 태도를 명확히 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부디, 부디. 아까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더욱 여러분을 통해 그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이 되면 저는 이제 오픈 커뮤니티라는 그런 열린 공동체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저녁에 지체들을 만나서 저희 집으로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나날이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들 요즘 보내고 있어요. 막 집이 좁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8시에 이렇게 지체들이 오니까 제가 주로 이제 살림을 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집에 이제 지체들이 오니까 제가 그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미안한데 금요일은 내가 밥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금요일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든지 시켜 먹든지 합시다.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니까. 그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아내가 이제 집에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그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어린이집에서 엄청나게 이제 시달림을 당하고 왔어요. 근데 뭐 같이 일하는 동료나 뭐 원장 선생님 너무 좋아. 근데 누구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왔냐면 그 반에 어떤 남자애 한 명이에요. 4살짜리 남자애 한 명. 근데 얘가 4살인데 어떻게 제 아내에게 괴로움을 주냐면 거짓말을 해. 집에 가서 없던 일을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나 낮잠 안 재우고 한 시간 동안 앉혀놨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CCTV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집에서 막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막 전화해갖고 막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내 자식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평상시에도 분명히 이러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번번이 때때마다 이제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심지어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엄마가 스튜어디스인데 공항에서 막 비행기 푹 날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거기서 막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는 이제 밥 먹고 모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쭉 살다가 이제 내일이면 쉬는 날이고 오늘 이제 풍성한 어떤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기쁘고 설레어야 되는 그 시점에 막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 아내 입에서 그 아이에 대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순식간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우리 7살, 6살 자녀들도 그 아이 하면 벌써 선입견이 딱 생긴 거야. 걔 또 그랬어? 막 이런 상황들이. 근데 불현듯 이미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묵상을 하던 중이었는데 불현듯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이거는 인간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무언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그 아이의 문제도,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인 제 아내의 문제도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확 오지 않아요? 주님이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합당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합당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그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돌과 뭐 그 모진 채찍질을 다 당하셨습니까? 합당한 이유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성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거기서 상식을 얘기하고 합리적인 걸 얘기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런 태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 아닐 거예요. 어떠한 수모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우리가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령 그대로 서로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아멘. 제가 제 아내한테 이 얘기를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두 번 다시 그 아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마.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죽어. 그러면 주님이 다 그 선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아마 오늘 당장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단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만 더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찬양이기에 제가 먼저 좀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었던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 함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크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고백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주관적인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였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다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확증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개인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